네, 안녕하세요. 의사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그레인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편두통은 이렇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 이렇게 한쪽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한쪽만 아프게 여기 마귀가 들은 줄 알고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이 3000년 전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뇌 조직은요, 통증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뇌막이나 이 혈관이 손상이 됐을 때 그때 두통이 옵니다. 흔히들 이것이 뭐 암이 퍼져서 온 두통이냐 아니냐 할 때는요, 뇌로 뭐가 무슨 암이 퍼지면은 이 두통 하나만은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잔치상에 야구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접시 하나 안 깨고 나가겠습니까? 따라서 뇌암이 있는 경우는요, 두통 이외에 다른 증상이 같이 나옵니다. 편두통은요, 왜 오냐면은 뇌에서 세로토닌이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은 구름이 시커멓게 있으면은 그 벼락이 칠 수가 있듯이 세로토닌이 터지면은 이 전기 그 전파가 어떤 신경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경을 타고 나가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집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두통이 오는데 바로 옆 동네 이리로 가면은 목이 아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아휴, 아니 여기 목이 아프다고. 예? 그것도 일종의 그 편두통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장으로 가는 신경으로 내려가면 속이 미식거리고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어떤 때는요, 눈에서도 뽀짝뽀짝하고 무슨 이 별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이 오면요, 꼼짝을 못해요. 이게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일하시는 양분들은 편두통 환자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은 혈관에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욱신욱신하죠. 그래서 파운드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욱신욱신 거린다는 말인데, 이걸 따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다 만들었어요. 피는 퍼서타일, 이게 욱신욱신 쑤시고, 오는 시간은 뭐 4시간에서 한 뭐 2, 3일까지 갈 수가 있고, 유는 한쪽이 아프다는 소리죠. 애는 이제 속이 미식거린다는 소리고, 이게 이제 디세이블이라는 것은 꼼짝을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네 가지가 나오면요, 이거는 뭐 이제 틀림없이 이거는 편두통이기 때문에 MRI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편두통 환자가요, 잠을 자고 나면 좀 나아져요. 왜냐면요, 편두통 환자는요, 도사라피라는 그 뉴클레스가 왕성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잠자고 나면은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편두통을 갖다가 시작하는 부위가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이 어느 사람한테 잘 오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로토닌이 언제 잘 떨어지냐면요, 잠 제때 안 자고 수면 부족, 피곤,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밥 제때 먹는 경우. 사실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이거 네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난 경우죠. 예, 이때도 편두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뭐 많은 경우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이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 편두통은 여자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의 그 60%는 생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리 때 나오는 그 편두통은요, 아주 그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여자한테 많은 경우는 생리 때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하니까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환자의 그 70%는요, 본인이 알아요. 아, 이게 지금 편두통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연구기 시작하기 전에 뭐 그냥 음악이 나오고 하면 아 시작하는구나 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편도통에 올라오면 괜히 피곤해지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코가 막히니까 아 이거 축농증이 아니냐, 얼굴도 뻐근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가 나쁜가, 이제 이렇게 그 전초 증상이 일어난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그냥 번쩍번쩍한다든가, 이게 눈이 잘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아, 이때는 정말 이것이 편두통인지 아니면 이 스트로크인지가 아주 궁금해요. 그런데 스트로크는요, 네가티브 심ptom, 없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 없어진다.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되지, 눈에서 번쩍번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손이 여기서 저려가지고 절절절절절 쭉 이렇게 타고 가는 수도 있어요. 이 스트로크에서는 감각이 떨어지지, 이 저린 것이 이렇게 위로 퍼지지는 않습니다. 편두통이 너무 오래 오고 나면은 이 두피가 너무 그냥 예민해져서 빗질을 모자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통증이 있다고 다 편두통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축농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두피로 가는 동맥에 염증이 왔을 때도 그 편두통 비슷합니다. 이 편두통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이 생기는데, 스트레스를 떨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적다갑니다. 여기 보시면 월남 사람들은요, 옛날에 뭐 대포 소리 나고 총소리 나도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 이유는 뭐 어저께도 총소리 났고 그저께도 총소리 났으니까 이 똑같은 것이 계속되면은 이제 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이 규칙적이면은 편두통이 덜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두통이 뭐 약간 올 때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네프록신이나 엑세드린 같은 거 먹으면 많은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는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이 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약을 써서 세로토닌을 올리면 될게 아닌가. 바로 이런 약들이 그 뇌에서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입니다. 근데 이런 약은요, 쓰려면 초기에 써야지, 이미 그냥 심하게 벌써 진전이 되면은 이 약이 잘 듣질 않습니다. 편두통이 너무 자주 오니까, 이거 한 편두통이 오면은 그날은 다 망치니까, 어떤 경우는 매일 그냥 편두통 그 예방약을 먹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다크라는 것은 이제 고혈압 약인데, 고혈압도 있으면서 이 편두통이 있으면요, 누이좋고 매부좋라고 약 하나로 다할 수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중에서 그 토파맥스라는 약은요, 뭐 일종의 그이 경기에 쓰는 약인데, 뭐 그만큼 양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파맥스인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50ml씩 두 번을 갖다가 이제 먹는데, 이 약의 또뭐 좋은 점이 하나는요,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이 의사들한테 오실 때는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약을 드려도 미식거려서 잡수실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사하는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통증 주사고, 이거는 이제 이 미식거릴 때 맞는 주사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이미트렉스라는 약을 주사기로 갖고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은 환자 자신이 이 주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테이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편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gular life pattern,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알면 물론 피하면 되겠지요. 또 하나는요, 편두통은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지, 이미 심해지면요, 약에 대한 그 효험이 떨어집니다.